자, 송승원, 권상우 씨의 영화 숙명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숙명의 꿈으로 다시 만난 이들의 카리스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영화 숙명 캐릭터 컷 촬영 현장에서 반가운 두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권상우 씨의 올백 헤어스타일과 매서운 눈빛은 영화 속 캐릭터의 내공을 미리 말해주는 듯합니다. 좀 약간 좀... 예. 다 카메라 쳐다보고. 예, 뭐 잠깐 좀 봐주세요. 자, 표정에서 느껴지시나요? 권상우 씨는 영화 숙명에서 끝없는 욕망으로 결국 비참한 파국에 이르는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촬영인 만큼 꼼꼼하게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는 권상우 씨. 이번 촬영만으로도 영화에서 그가 보여줄 카리스마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 송승원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약간은 마초적인 느낌과 함께 그러나 여전히 선한 그만의 눈빛은 그대로인데요. 피곤해 보여요. 지금 있어야지, 지금. 제대 이후 첫 작품인 만큼 더욱 그에게 있어서 의미가 남다른 영화 숙명. 이제까지의 부드러움을 벗고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좋네. 자, 송승원 씨 자신의 모습에 약간은 만족스러워하는데요. 자세가 좀. 자,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멋진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으니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웃긴다. 잘르든지. 저 프라모델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런 데 좀 기댄다던가.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로 촬영에 임한 두 사람. 뭘 해도 멋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홍일점, 박한별 씨가 등장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다시 만나셔야 되는데. 자, 박한별 씨는 대한민국 대표 완수남들 사이에 있는 것이 떨리지 않는 걸까요? 컨셉을 잘 살려서 촬영에 임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여주는데요. 모니터하던 권상우 씨가 한마디 던집니다. 이쪽은, 예. 네. 이마에서 광이 달광. 아무래도 권상우 씨의 새로운 올백 헤어스타일이 유난히 빛이 나 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깨에 살짝 기대는 느낌. 자, 권상우 씨의 출연 끝났습니다. 손해. 하지만 꿋꿋하게 촬영에 들어간 권상우 씨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강렬한 포즈를 네, 보여주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원, 권상우 그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숙명. 두 남자의 눈빛이 말해주는 이들의 숙명은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해집니다.